그 호남평야를 아침 출근길이 굉장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 경치를 보면서 참 이 땅은 깊고 또한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 라고 조금 생각을 해보니 이 땅을 살아간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또한 우리 아버지가 이 땅에서 많은 사연과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갔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니 아 그들의 이야기를 이 전북도리 국악원 무용단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 작품 진경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전북 농악의 요소들을 해체한 작품인데요. 그 요소들은 복식이라든지 뭐 상모, 꽃갈 또는 사물 악기들 등의 그런 요소들을 전체 해체한 후에 이 시대의 미장센에 맞게 재조합해서 구성한 작품으로 시대성이 들어간 농악 한 판을 벌이는 것이 이 작품의 가장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초로역에서 제가 캐릭터 상에서 표현하고자 하고 싶었던 것은 일상생활에 뭔가 저희 부모님 말고 그 외가 댁에서 항상 이렇게 농업 일을 하시는 거를 보았어요. 근데 그 하루 종일 그 농업 일을 하시면서 농사 일을 하시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떠올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추수 때가 돼서 그 추수되는 그런 곡식들에 대한 그런 감사한 마음, 그리고 그걸 또 밖에다가 파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양식으로 먹는다든지 이런 식의 그런 삶을 저희 캐릭터 안에 담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북도리 국악원 무용단이 벌써 31회 정기 공연을 올리는 해가 되었습니다. 새로 저희 이혜경 단장님께서 이제 부임을 하셨고 저희 도립국악원이 그동안의 무대에서 보여줬던 전통적인 움직임에 플러스해서 좀 더 새로운 움직임을 찾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새로운 움직임을 찾아야 되는 이제 시점에서 많은 연구를 거기에 또 캐릭터까지 얹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움직임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지금. 그래서 새로운 움직임에 대한 고찰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너른 호남평야에 서 있는 농악대, 그들이 삶과 염원 그리고 그들이 일군 땅인 우리 전라북도의 희망적 미래, 경사스러움을 맞는다는 작품 진경의 의미처럼 우리 전라북도의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이 작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